저는 한 달 정도? 반년? 한 2년? 그건 이제 그 친구가 괜찮을 때까지 좀 기다릴 수 있어요. 아, 저막 그러지 않아요. 뭐 환장하지 않아요. 한몇 개? 6개월. 1년. 6개월. 6개월. 최대. 여자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나요? 근데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. 뭐 거의 6개월 넘게 그렇게 지속되면 그 설렘만 나름 내 나름대로 즐길 것 같은데. 그 이유가 더 궁금할 것 같아요. 그거보다 뭐 나랑 만약에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한다 그러면은 내가 그런 매력이 좀 떨어지나 그런 생각이 들것 같기도 하고. 뭔가 주말만 만난다고 생각하면 세 달이면 12번 만나는 거잖아. 그럼 12번이면 충분히 서로 알아가고 감정 교류를 할수 있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자신이 없다는 거? 세 달이면 충분. 그냥 힘들 것 같아. 너무 힘들 것 같아. 그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자친구랑 있으면 뭔가 좀 오붓하게 시간도 보내고 와인도 한두 잔 이렇게 꿀짝꿀짝 하면서 이렇게 로맨틱해지고 그런 상황인데 집에 가자!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뭔가 그냥 힘들 것 같아. 그냥 이게 여자친구가 날 사랑하는 게 맞나? 그런 의심이 많아져서 여자친구한테 힘들게 할것 같아. 너 나 사랑하긴 해? 그래서 딱 한 6개월까지는 그래도 도를 많이 그 열심히 참을 수 있지 않을까. 열심히 참을 수 있지. 그 사람을 보고 만난 거지. 그 사람이랑 하려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준비가 안 됐다면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간이 얼마가 됐던. 근데 애가 타겠죠. 애간장이 녹아내릴 것 같아요. 제 연애관은 그냥 그 친구를 좋아하는 거지 그 친구의 몸까지 제가 이렇게 막 빨리 이러면서 그렇게 가지고 싶진 않아요. 자기가 준비가 안 됐으면 전 기다릴 수 있어요. 저에겐 언제나 든든한 오른손이 있으니까요. 수고했어. 너무 그런 걸 앞서 나가려고 하면은 조금 그 사람 자체에서 의심이 들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둔다는 거는 약간 떠보는 그런 기간인 거죠. 막 혹시 이 사람이 좀 바람기가 좀 많거나 그런 것만 밝히거나 그런 사람인 게 아닐까 해서 이렇게 좀 떠보는 그런 시험해보는 좀 이상한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.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. 왜냐면 남자들은 그런 말 있잖아. 여자는 남자를 보면 마음이 설레고 남자는 여자를 보면 배꼽 아래가 설렌다고 그런 말 있잖아. 그러니까 남자가 성욕구가 더 강하다는 인식이 있잖아. 그러니까 얘가 안 기다려주고 먼저 뭔가 내가 허락을 하면 되게 나를 배려하지 않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나를 만나나? 이런 생각. 시선 때문에.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.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쉽게 말하면.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또 뭐 그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들 얘기를 전했을 때 이 여자가 뭐 일찍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걔 원래 좀 자주 그러던 애 아니야? 그게 그렇게 쉽게 되나? 이러면서 좀 싸네로 소위 말하면 싸네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. 그러니까 아 이걸 싸다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진짜 솔직히 기분이 너무 나쁜데 최대한 많이 쓰시는 단어들로 얘기를 하자면 여자들이 많이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? 그럼 쟤네 약간 아 그러네 이러는데 남자가 많이 했다 하면 남자들은 뭐 여자들이랑 남자들이랑 둘 다 어? 능력 있네? 뭐 어디가 뭐 괜찮겠지 뭐 성격이 좋겠지 외모가 잘생겼겠지 돈이 많겠지 막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.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?